안녕하세요. 영어 교육 전문가 최창욱입니다. 오늘은 영어 습득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영어의 중요성은 더욱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자녀의 영어 교육법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출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우리 아이가 영어를 원어민처럼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지능을 가진 아이라면 영어를 원어민처럼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영어를 원어민처럼 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많이 가르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아이의 언어의 역량을 기르는 것이 좋을까요? 언어의 역량은 언어사고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 질문 좀 어려우시죠? 제가 19년 동안 현장에서 많은 아이들을 봐왔는데요. 언어사고력이 발달된 아이가 영어를 원어민처럼 쉽게 구사하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가르칠 때 우리 아이가 언어의 역량을 키우면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스피킹을 원어민처럼 하는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어 스피킹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단어입니다. 단어는요, 들을 때나 말할 때나 읽을 때나 쓸 때 핵심적인 요소죠. 언어학자 데이비드 윌키스는 단어를 모르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단어가 언어 사고력뿐 아니라 인지 발달에도 연관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EBS에서 언어 발달의 수수께끼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휘를 많이 아는 아이가 어휘 처리 속도를 더 빨리 하고 어휘 처리 속도를 더 빨리 하는 아이가 언어 이해 역량이 발달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언어 사고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어휘를 많이 습득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앤드류 바이밀러 언어학자는요, 유치원 다닐 때 하위 25% 된 아이를 종단 조사를 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아이의 언어 이해력을 측정을 했는데요. 일반적인 아이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무려 3년이나 뒤쳐져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 또래 아이의 상위 25% 아이들하고 비교를 했으면 아마 어휘 사고력이 3년이 아니라 4년이나 5년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어휘는요, 언어 사고력뿐 아니라 인지 역량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영어 말하기에도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 단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단 단어하고 어휘는요, 단어는 낱말이고요, 어휘는 낱말의 총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단어를 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 단어를 안다는 것은 바로 세 가지 요소를 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형태를 아는 거, 두 번째, 의미를 아는 거, 세 번째, 활용을 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알 때 단어를 안다고 합니다. 제가 21세기 영어교육 혁명이라는 책을 집필할 때 운의 어휘, 잔의 어휘라는 말을 제가 정의했었는데요. 잔의 어휘는 형태하고 의미에 초점을 준 어휘를 잔의 어휘라고 하고요. 운의 어휘는 의미와 활용에 초점을 둔 어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영어를 말하는데 필요한 어휘는 잔의 어휘일까요? 운의 어휘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운의 어휘입니다. 그럼 제가 운의하고 잔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잔의는요, 학습하는 뇌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리적인 뇌인데요, 성인 때 완성이 돼요. 잔의 특징은 비교적 정확하지만 처리 속도가 굉장히 늦어요. 운의 어휘의 특징은 좀 부정확할 수 있겠지만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와, 이쁘다, 맛있다, 멋있다, 이게 느껴지는 게 바로 운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아이들은 잔해가 아직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잔해는 보통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성인 때 완성이 돼요. 하지만 운해는요, 어릴 때 천재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로 우리 아이가 운의 어휘를 익히는 것이
언어를 말하는 데 있어서나 인지 영역에 있어서나 언어사고력을 발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어휘가 중요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운의 어휘입니다. 그럼 영어 말하기를 원어민처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가 운의 어휘를 습득하는 게 중요한데요. 어릴 때 어휘를 운의적으로 습득을 하면요, 평생 잊지 않고 사용하게 됩니다. 고로 원어민처럼 영어를 말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운의 어휘 습득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운의 어휘 습득을 어떻게 습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